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방 상입니다. 자, 오늘은 도어지에서 가장 짜증나는 괴물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괴물들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티어 메이커 영상을 찍어보다 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가장 짜증나는 괴물들은 일단은 티모시 같은 경우는 얘는 은근 짜증나죠? 아니, 파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얘를 무조건 운이 없으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티모시는 무조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짜증나고, 잭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나온 애죠? 얘도 만날 수밖에 없어. 아니, 당장 로시가 오는데 숨어야지. 얘네 둘은 만날 수밖에 없어. 일단 짜증나는 수준이고, 하이드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게 귀엽죠? 그냥 전향입니다. 그냥 여기서 빨리 나오면 되잖아. 시간 타이밍 잰 다음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하이드는 괜찮고, 러쉬도 솔직히 그냥 짜증 정도? 까박까박까박까박 하면서 소리 외에도 많이 알려주잖아. 소리로도 알려주고. 얘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짜증 정도고, MBC 같은 경우는 얘네 살짝 왕짜증? 재수가 없다면 한 8번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다가 얘랑 환상의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아이즈도 솔직히 짜증 정도죠? 아이즈 그냥 안 보면 돼. 그리고 체력도 많이 안 깎이고 뭐 즉사하지도 않죠, 아이즈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스크리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사람들은 얘 짜증으로 줄 텐데 저는 왕짜증으로 줄래요. 왜냐면 얘 때문에 나는 어두운 곳에 갈 수가 없어. 얘를 잘 못 찾겠더라고, 여러분들. 스크리치 잘 찾으신 분들은 잘 찾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많이 짜증이 난달까, 스크리치 같은 경우. 그리고 듀프 얘 때문에, 얘가 추가되고 나서 도어지의 방번호를 외우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왕짜증을 둘래요. 그 전까지 방번호 외울 필요도 없었거든요? 요 녀석 때문에 이제 방번호를 외우고 다녀야 돼. 11호, 12호 이렇게. 그래서 왕짜증, 짜증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크는 짜증 정도? 얘는 그냥 한 처음에 두세 번만 어렵지 나중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살아요. 데미지도 안 받고. 그리고 피규어, 이 피규어는 50층에서 나오고 100층에서 나오는데, 아, 일단 두 번이 나오고 50층은 전 너무 쉬워요. 혼자서 깨는데 100층이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아무리 가이딩 라이트가 알려준다 하더라도 좀 어렵던데 나는 100층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할트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뒤돌아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의외로 저는 이거 좀 귀엽고 재밌던데? 약간 퍼즐 게임하는 느낌이랄까? 할트 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얘 스네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짜증이 맞긴 한데 저는 왕짜증 줄게요. 아니, 마지막에 100호를 남겨놓고 얘 때문에 죽은 적이 많아, 뜬금없이. 솔직히 짜증 순위로 보면 왕짜증이죠? 근데 아직까지 짜증 정도고. 그래서 글리치 얘 같은 경우는 뭐 짜증 날 게 있나? 그냥저냥? 예. 얘 뭐 별로 무섭진 않던데? 그리고 이어서 이 NPC, 상점 NPC 얘는 어찌 보면 좀 고맙죠? 죽이지도 않고 상점 거래를 할 수 있잖아, 십자가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어서 엘 고블리노, 얘 때문에 50층에 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달까? 약간 좀 친숙한 느낌? 밥도 그렇고. 그리고 이어서 윈도우, 얘는 로비에서 이스택으로 숨어져 있는 애인데 얘는 뭐 그냥 저냥? 뭐 고마울 것까지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쉐도우, 얘도 이스택으로 0.001% 나온다는데 얘도 뭐 그냥 전향이지. 약간 유저들 놀래킨다고 합니다. 보신 분 있나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A60까지는 왕짜증이야. 근데 귀를 엄청 기울여야 돼,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A90 얘를 좀 신어둘게요. 얘는 앞으로 가다가 얘가 딱 뜨면은 바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좋아야 되고 계속 긴장을 해야 돼, 끊임없이. 언제 나올지 몰라. 그니까 예고가 없달까? 예. 얘는 예고라도 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소리가 작다지만. 그래서 A120. 얘도, 아, 얜 전 신줄게요. 너무 왔다 갔다 거리고, 너무 빨리 왔다 갔다 거려요. 너무 많이 그러고. 그리고 보이드. 보이드가 이제 글리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저냥? 그리고 가이딩 라이트. 얘 같은 경우는 은근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죠? 고맙지. 큐리어스 라이트도 마찬가지. 그럼 이렇게 저는 가장 짜증나는 존재가 A90하고 A120이라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이번엔 내가 되고 싶은 괴물 순위는 티어 메이킹 해보도록 할게요. 티모시? 이거 거미 녀석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티모시 진짜 되기 싫은데요. 거미 자체 극혐이야, 뭐가 됐든. 그리고 잭, 제가 괴물이라면 잭? 저는 솔직히 좀 되고 싶어요. 딱 숨으려고 했을 때 에 놀래키기 재밌지 않을까요, 잭? 옷장 안에서 막 기다리는 거지, 두근두근.
그리고 하이드! 하이드도 좀 대고 싶어요. 내쫓는 거야. 러쉬 같은 거 올 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러쉬! 러쉬는 개인적으로 꼭 대고 싶습니다. 얘는 그냥 무적이야, 무적. 무적에다 그냥 얼굴 막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싶달까? 이어서 MVC도 마찬가지. 엄청 빨라 그냥. 여덟 번 왔다 갔다까지 하기 때문에 아이즈는 개인적으로 되고 싶진 않아요. 되기 싫어. 왜냐? 얘는 가만히 서 있잖아. 빠르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하기 때문에 요거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크리치. 스크리치도 꼭 되고 싶습니다. 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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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래킨 다음에 에! 아주 그냥 애들 놀래키려면 얘네 세 명은 무조건이네. 그리고 듀프 같은 경우는 진짜 듀프 솔직히 그냥 저냐? 얘는 기다려야 되잖아. 애들이 낚일 때까지. 요거 좀 재미없거든요? 안 낚일 수도 있고. 시크! 시크는 되고 싶어요. 빠르게 달리면서 쫓아가는 거지. 어딜 도망가! 이런 느낌? 피규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피규어는 진짜 되기 싫음. 얘는 앞을 못 보니 뭔가 좀 답답할 것 같아. 키만 크고 다 많이 답답할 것 같고 좀 농락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 눈알이 엄청나게 많잖아. 반대로 나의 그 새끼 눈알도 조종할 수 있는 좀 메리트이지 않을까 시크. 할트도 솔직히 저는 꼭 되고 싶습니다. 뒤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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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명령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갖고 노는 할트. 어쩌면 이 게임 자체가 농락이야. 얘는 얘가 시키는 게. 그리고 이 덫. 덫은 짜증은 나지만 얘도 진짜 되기 싫은 것 중 하나입니다. 얘는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게 좀 싫어 나는. 그리고 글리치. 글리치는 뭐 그냥 되고 싶은 정도?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뛰. 뭐 약간 신비로운 존재인데 그렇게 유저를 많이 안 만나기 때문에 가끔씩 나온 녀석이라 되고 싶은 정도고. NPC. NPC는 꼭 되고 싶습니다. 특히 상점 주인. 돈 계속 버는 거 그냥 십자가 팔고. 엘 고블리노는 얘도 좀 되고 싶네요. 막 유저들이랑 말 걸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밥은 되기 싫네요. 밥은. 밥은 그냥 뼈다귀잖아. 말도 안 하던데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데? 그럼 뭐 티모시급은 아니니까 되기 싫음 정도고. 그리고 윈도우. 윈도우도 그냥 뭐 그냥 저냥? 이게 창문 밖에서 바라보는 게 전부잖아. 로비에서. 딱히.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도 0.001%이기 때문에 되기 싫은데? 너무 확률이 적잖아. 많이 외로울 것 같기 때문에 되기 싫고. A60. 아까 제가 신급 존재라고 했죠? 얘는 무조건 돼야 돼. 엄청 빠르고. 근데 A90 같은 경우는 약간 그냥 되고 싶은 정도? 아,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일시정지밖에 시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으면 의를 좀 노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A120. 얘는 그냥 무조건 꼭 돼야지. 엄청 능력이 세죠? 그리고 보웨이드. 아 얘는 글리치랑 능력은 똑같은데 형체가 없어가지고 좀 별로이지 않을까? 그리고 가이딩 라이트는 그냥 되고 싶은 정도? 모든 걸 알고 있고 꿀팁도 알려주고 뭔가 좀 똑똑한 느낌이 많이 들 것 같고. 큐리어스 라이팅도 마찬가지. 많이 똑똑한 느낌? 란을 알아가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도어즈 괴물들이 되고 싶은지 아니 덕분에 추가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뿅!